자, 우리가 숙면을 취하려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베개입니다. 이 베개를 좀 확실히 한번 알아볼게요. 한윤 선생님, 저희 네. 베개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네. 사실 더 많아. 더 많죠. 예, 네. 그죠? 네. 되게 중요한 거죠, 베개가요? 네. 베개 상당히 중요하죠. 오늘 만약에 용기 씨하고 김학두 씨는 어떤 베개 선호하세요? 저는 이제 높은 거보다는 좀 낮은 거. 낮은 거? 저는 좀 높은 거. 이게 이렇게 높은 거? 예. 푹신푹신한 거? 예, 왜냐면 이렇게 좀 높아야 테레비 더 크고. 아, 등에도 베, 예. 베겼다가. 어, 김학도 씨 왜 낮은 거? 저는 그 사실 그 찜질방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수건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딱딱한 거와 머리가 딱딱하잖아요. 네네. 그게 부딪히는 것만 여기서 해준다면은 충분히 저는 잠을 잘 자요. 아, 네. 수건 하나만 오히려 있어도? 오히려 낮은 게. 자,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벽의 종류가 많아 보이죠. 네. 근데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메모리 폼은 고급 스펀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누웠을 때 시차 커브가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그걸 감싸주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썼을 때가 좋아요. 자꾸 움직이는 사람들이 메모리 폼을 쓰면 뇌파 검사할 때 한 번 메모리 폼에서 나오고 움직이니까 뇌파가 한 번 더 깨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런 나무로 된 것도 목침 쓰신 분이 네. 있어요, 어르신들. 가만히 누워야 쓸 수 있잖아요. 야, 이거 얼마나 아플까? 네. 근데 이제 가만히 누워 쓰시는 분은 상관이 없으세요. 네. 근데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아프죠.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나 이런 목침은 그냥 정자세로 가만히 주무신 분한테 예. 좋은 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자세로 딱 예. 움직이지 않고. 예. 예. 그다음에 요건 입자가 있죠. 입자가 여기 뭐가 이렇게 뭐... 예, 나무. 아. 예. 옛날 우리 뭐 좁쌀로도 썼고요. 예, 맞아요. 메밀. 예, 메밀로도 썼고요. 요것도 이제 미세 아까 말씀드렸죠. 미세 입자거든요. 예, 요 미세 입자. 그래서 입자가 있는 거는 움직이는 사람들이 좋아요. 아. 뒹굴러 때 같이 흘러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뒤척임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입자가 있는 게 훨씬 더 이롭고 불편함이 없습니다. 저 솔직히 예. 메밀 베개 쓰거든요. 좋으시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효능이 정말 달라요? 그게 정말 궁금해. 달라집니다. 달라진다. 달라진다. 예. 달라진다. 동의보감에 신침법이라고 하게 나와요. 신자가 뭐냐면 신령스럽다, 뭐 신비스럽다 이런 뜻이고요. 침자가 베개 침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한 베개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베개 속으로요, 32가지의 약재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거를 베고 잔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설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설이냐면 나이가 이미 많이 들은 노인 한 분께서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얼마 안 살고 죽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침법을 활용하고 나서 흰 백발이 검게 변하고 빠진 이가 새로 나오면서 180살까지 살았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전설이죠. 그런 베개. 베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나도 꿀잠 좀 자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 맞춤형 베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메모리폼 베개나 목침은 목의 형태를 잡아주기 때문에 움직임이 적은 분이 체격. 열이 많은 분은 찬 성질의 곡물 베개를 추천하고요. 뒤척임이 많은 분이라면 움직임에 따라 목을 받쳐주는 입자 베개를 선택해보세요. 본인에게 맞는 베개를 찾아 오늘은 꼭 꿀잠 주무세요.